아, 저게, 아, 세타령이라는구나. 근데 저 실제 구강이래. 그렇게 해서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그저 다리 역할을 이제 김선영 씨나 김선영 씨한 것이다. 구강을 전혀 모르는 거고 당신 말인지 그건지 좀 그렇게 부차스러운 이야기도 서로 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저도 뭘 했냐면 재즈를 했잖아요. 김범수 씨가 눈이 이거 앞으로는 이거 좀 해서 개근처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뮤지션들이 색소폰하고 그럼 무엇을 하냐 무슨 그 진양도를 우리 뭐 적성 이것을 하래요. 그래서 아유 그 재즈는 막좀 됐고 빠르던데 그렇게 늘어지게 하고 있으면 재미가 있나? 그래서 그냥 우리 휘몰이 휘몰이로 하는 토끼 이야기라고 해서 토끼 남자 숨을 가는데 용왕이 대관에서 토끼 간을 빼서 이제 먹는다는 굳이 올려라 그거 그 안에까지 다 넣으면서 여기는 생각도 지금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이 가수들이 이렇게 열리는 말을 갖고 아 요즘 국악에 랩이 나왔다고 배트선 하면서 또 그거죠? 저기 김도선 생각하면서 그때 막 색소 나오고 색소폰이 그 양반들이 물건이 예 요즘 말 예, 그때는 당시 김도선 할 때가 최고였죠. 그러게 잘했어요. 세션들도 있고 귀신들이 이정범 정말 씨도 잘하는 분들이에요. 엄청난 분 많았죠. 그러니까 노래만 했다는 그 사람 그분들은 아주 우리 국악의 반주거나 반주가 저절로 되는 분들. 근데 이제 고수들이 만나니까는 그런 작품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제가